안녕하세요. 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걸그룹 블라블라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요. MBC 뽀뽀뽀 모대한 홀자에서 두두 언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인의 예뻐지는 24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짠! 오늘은 뽀뽀뽀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턱이 두 개네요. 이렇게 수시로 마사지를 해줘서 V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녹화하러 왔어요. 녹화날 뭐 하냐면요. 녹음하고 안무 연습하고 무대에서 춤도 춰요. 이제 두두로 변신해볼까요?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부에 좋은 물을 수시로 마신답니다. 볼풍선을 불어서 주름을 쫙쫙 펴주는 중이에요. 아직 마지막 스케줄이 한 개 남아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얼굴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피부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화하면 주름만 생각이 들었었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처지면서 얼굴이 되게 크게 보일 수도 있대요. 안 돼. 요즘 또 트렌드가 그냥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얼리 안티에이징이잖아요. 20대부터 미리미리 노화 방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20대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피부 탄력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럼 예뻐지러 가볼까요? 제가 예뻐지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과연 저의 피부 고민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뻐지는 습관, 미앤미.